어떻게 잘했나요? 아무래도 뒤에 수식어가 이제 선생님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말투랑 언행의 신중함이 좀 붙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당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수식기 일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디자인을 본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스승의 날이 돼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받으니까 뭔가 많이 어색한데 앞으로 이 카네이션을 받을 수 있는 더 멋있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어떻게 잘했나요? 어떻게 이상해요? 내년인가요? 아닌가요? 너무 슬프네요. 이렇게 또 꽃도 달아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산업보다 더 사제지간 관계가 짙은 산업이기 때문에 주녀분들도 단순하게 나의 메인 뭐 선생님이라고 디자이너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나의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도 단순하게 그냥 스쳐가는 인턴, 주니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성장시키는 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더 생활을 해주시면 서로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지독한 저에게 꽃을 달아줘서 감사합니다. 제가 부장님 저희 이제 교육팀 아 저희 너무 좋네요. 다 같이 이제 카네이션 달고 이런 시간에 나와서 교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. 진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저희 부장님에 대한 애정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과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좋은 이제 선생님들이 배출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좀 더 힘내서 더 발전시켜야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우리 제자님들 항상 불만 잊지 마시고 우리 교육팀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네. 모살이 되는 이야기 많이 들어서 항상 교육팀 항상 그 안에 끈끈한 어떤 연결선이 생겨
간단한 거.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 잘 이끌어주시고 잘 따라가주시고 하는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런 행사 자리에 좀 다 한분도 빠짐없이 잘 참석해주시고 바꾸는 걸로 부탁드립니다. 스승님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.